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차원이 중요한 이유. 예, 도대체 차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렇게 차원을 정의하는 게 정확한 위치를 잡는 거 의미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게 뭐죠? 선. 선. 좀 더 디테일하게. 직선, 곡선. 둘이 다른 겁니까? 같죠. 아, 같아요? 예. 네. 같은 거. 아이, 그러지 말고. 아이, 미안해요. 누가 봐도 다른데 뭐 도와드려야지. 도와주세요. 굉장히 예. 다르지 않나요? 딱 봐 다르죠. 예, 네, 달라요. 네. 직선이 뭐죠? 직선의 정의. 자를 대고 그릴 때. 좋아, 좋아, 좋아. 자를 대고 그릴 때 나오는 것. 진지하게 하면 최단거리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양님이 재밌게 해주신 거 너무 좋은 게 예를 들어 직선은 똑바른 선이다. 곡선은 휘어진 선이다. 그렇죠. 그걸 의도했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똑바르다는 것은 무엇이고 휘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맞아. 어. 결국 이렇게 정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직선의 정의. 왼쪽 그림 볼게요. 점 두 개를 찍었어요. 이 점 두 개를 잇는 최단거리의 선이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최단거리의 곡선의 선. 정의는 뭐죠? 최단거리가 아닌 맞아요. 선. 최단거리가 아닌 선이 곡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선과 곡선 이제 알았죠? 네, 현실 세계 3차원으로 갑니다. 9에서 P와 Q를 잇는 최단거리의 선은 어떻습니까? 저게 아니죠. 일단은 2차원 상에서 봤을 땐 저게 맞죠? 아, 2차원. 네. 9를, 네, 그렇죠. U와 V를 잇는 최단거리의 선 어떻습니까? 반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3차원으로 보면 U와 V를 잇는 최단거리 선은 뭐죠? 댕강! 이렇게. 9를 뚫고 지나가요. 네. 네. 뚫린 구멍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3차원. 예.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 제가 말한 내용을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겠어요? 다시 하자. 9를 지났는데 2차원일 경우에는 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가죠. 돌아가요. 지구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구를. 그렇죠. 우리가 이동하듯이 가잖아. 3차원일 경우에는 근데 그걸 뚫고 간다는 거지. 뚫고 가죠. 핵을. 그렇죠. 그러니까 9를 2차원으로 봤을 때는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곡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3차원으로 봤을 때는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직선이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직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한 이 직선은 속한 차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속한 차원에 따라 정의가 달라져요. 이 얘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야.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한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야. 이 말은 뭐냐? 차원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뭐냐? 우리는 똑바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어요. 겨우 직선조차도 차원이 바뀌면 다 달라져. 차원에 따라 우리가 정의했던 모든 내용이 다 바뀔 수 있다. 무서워. 그렇죠. 우리가 근데 왜 이 휘어진다? 곡선, 직선. 직선은 안 휘어진 거, 곡선은 휘어진 거. 왜 휘어진 거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바로 우리 우주가 얼마나 휘어졌는지를 통해서 빅뱅 이후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목표는 직선과 곡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의 곡선, 쉽게 말해 우주의 곡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아, 막 감동적이다 막. 네, 여기까지 확대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차원이 달라지면 직선과 곡선의 정의가 바뀐다. 이 말은 뭐냐? 차원이 달라지면 우주의 곡률이 바뀐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우주의 차원을 아직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차원에 따라서 차원이 옮겨져도 어떠한 차원에서도 변치 않는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빛! 네. 빛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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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진공 속의 빛만이 직선의 자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직선과 곡선의 정의는 바뀌지만 빛은 불멸해. 빛은 언제나 직선이야. 빛은 언제나 곧게 뻗은 자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빛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언제나 최단거리를 이동한다. 빛은 언제나 최단거리. 아시겠어요? 겁나 멋있어 뭔가 빛이. 바로 이거야. 직선의 정의.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
우리가 차원에 따라 직선과 곡선에 계속 정의가 바뀌지만 중요한 건 뭐냐? 빛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특성은 차원과 상관없이 언제나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간다. 그쵸? 케이리 교수님, 빛도 휘지 않나요? 맞습니다. 휩니다. 뭘 따라 휘느냐? 곡률을 따라 휩니까? 그쵸? 휘면 휜다고 하면 그 휜 게 직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휜 게 아니에요. 휜 게 아니야. 직선인 거야. 우리 기준에 휜 거지. 시간이 휜 거예요. 빛이 휜 게 아니라 시공간이 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자로 휜 시공간을 확인함으로써 우주의 휘어짐을 알아냄으로써 우주의 곡률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빛이 어떻게 휘었느냐를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굉장히 많이 설명드린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야,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우주 배경 복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많이 했어요. 뺑 때도 했죠. 인플레이션 이론 때도 했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왜 이 빛을 쓰느냐? 바로 빛은 차원에 관계없이 언제나 최단 거리를 가기 때문에.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선 빛이라는 소스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수학적인 이유가. 아시겠죠? 그렇죠. 네.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 생각난 비유인데 당구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당구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구를 치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상태가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근데 공을 굴려봤더니 얘가 굴러가는 게 일자로 안 가는 거야. 아, 그런 당구장 있어요. 막 휘어가. 와, 막 휘어가. 어, 근데 막 뭐 경첩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튀거나 막 이상한 데로 흘러가. 분명히 일자로 쳤는데. 근데 여기서 당구를 여러 번 치잖아요. 이제 대충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그쪽을 보고서 노려서 칩니다. 어, 맞아요. 그쵸?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당구대가 얼마나 휘었는지 이 당구대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 위에 있는 당구공의 흘러가는 모양을 통해서 당구공은 항상 일정하게 흘러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구대가 어떻게 휘었는지를 이해했고 그러면 우리는 이 당구대 전체를 마스터해서 당구대를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당구를 잘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당구대는 당연히 2차원이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평면이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휘어 막. 아,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그 당구공의 흐름을 보고 아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요. 그게 빛인 거죠. 당구공이. 이게 우주의 곡률을 이해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그러네. 흘러가는 당구공처럼 흘러가는 빛을 보고 아 원래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휘는구나. 그 부분 당구대가 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이걸 통해 당구대 전체가 얼마나 휘었는지를 알고 아 이 당구대를 바꿀 때가 됐구나를 깨닫는 게 바로 이 우주의 곡률을 구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전히 우리는 차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처럼 이 상대성 이론도 우리 차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즉 얘가 이제 고차원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떤 차원이든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우리 차원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차원을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다음 장 오시면요. 우주의 곡률을 우리가 빛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네 가지 힘을 통일할 수도 있고 중력이 약한 이유도 밝혀낼 수 있고 여분 차원의 존재도 알아낼 수 있고 블랙홀의 비밀도 알아낼 수 있고 홀로그램 우주론도 검증할 수 있고 다양한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요? 우리가 차원을 이해하면. 그래서 차원이 중요하고 과학자들이 이 차원론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처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차원이 왜 중요한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차원에 있어요. 좋습니다. 1884년 영국 SF 소설 중에 하나인 플랫랜드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by a 스퀘어. 정사각형의 숙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플랫랜드. 플랫이라는 건 이제 평평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평평한. 평평한 나라. 정사각형의 숙이라는 SF 소설입니다. 평평한 나라에 살던 2차원 정사각형. 얘가 3차원 세상에 가서 경험한 수기를 적은 게 바로 이 플랫랜드라는 소설이에요. 야, 저거 누가 썼냐? 되게 재밌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SF 작가가 바로 이분인데요. 선생님이. 아이작 아시모프인데 이분이 미국판 서문에서 이렇게 평합니다. 이 소설. 우리가 아는 한 공간의 여러 차원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한 작품이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하세요. 단순히 기하학의 지식을 재치있고 재미있게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색을 담고 있는 한 편의 학위 논문 같은 소설이다. 욕 아닌가요?
한편의 학위 논문 같다. 그 정도로 깊이가 있는 깊이가 수술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칭찬이구나. 네. 요거 줄거리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줄거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천한 2차원 출신 정사각형이 3차원 세계를 접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자신의 경험을 2차원 세계에 돌아와서 다시 2차원 친구들에게 전파해요. 내가 3차원 가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와 진짜 이거 너무 황당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차원에서 온 이 미천한 정사각형이 불온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2차원 세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우리 정사각형 갇혀있죠? 이 말은 뭐냐? 본인이 3차원, 고차원 세계에서 겪은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해시킬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 소설에서 표현했습니다. 아,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해 안 된 분들도 많고 오늘 랩미팅이 순한 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차원이라는 건 우리 사고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뇌가 사고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차원이라는 건. 하지만 이걸 인류가 여전히 사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감금하지 않았어. 마치 3차원 세계의 가본 플랫랜드의 정사각형이 얘는 가봤잖아 고차원 세계에. 가봤으니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서 2차원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왜냐? 얘는 고차원에 가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고차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3차원 세계에 가보지도 못한 플랜랜드의 정사각형 같은 애예요. 근데 오직 과학적 사고만으로 오직 우리의 머리만으로 3차원 세계를 상상해서 거기랑 관련된 가설을 양산하고 있는 정사각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상상으로. 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의 위대함입니다. 플랜랜드 출신 정사각형은 가서 본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채 고차원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온 이번에 차원론 준비를 하면서 기가 막힌 명언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아, 되게 진지하게 빠지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빵 터지네. 제가 갑자기? 정말 요 이야기를 혹시 비슷한 명언을 한 사람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 오케이. 요거는 오리지널리티가 저에게 있는 명언입니다. 오케이. 렛츠 고. 예. 사고를 뛰어넘은 개념을 사고한다. 이게 바로 차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사고를 뛰어넘은 개념을 우리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차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고를 뛰어넘는 개념을 사고한다는 건 오직 이 차원론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차원 되세요. 무슨 말이야.